충남도의회가 어느새 개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오늘 기념식을 갖고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지난 1992년 5월 20일 김다령 의장을 비롯한 4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첫 출범한 충청남도의회. 1961년에는 5.16 군사혁명으로 도의회가 해산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후 현재는 제9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아 도의회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기념식에 전직 도의원과 대전 충남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회는 개원 60주년 기념을 계기로 지난 의정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 방안도 모색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열정과 지혜로써 충남도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오늘 기념식에서는 충남도 의회의 60년 의정사를 살펴볼 수 있는 동영상과 사진 작품 등이 함께 공개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CNI 뉴스 박세희입니다.